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이름과 함께 찬미예수님 오늘 이곳 대치동 본당에서 군인주일 미사, 교중미사 봉헌하게 돼서 정말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군인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군종교구가 수행하는 군복음화와 군에 대한 봉사가 많은 결실을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복음화와 또 군에 대한 봉사에 정말 헌신하는 99명의 99명의 군종신부님들과 또 4명의 민간 성직자들이 정말 기쁘게 변함없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의 이 신부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하였나이다. 죄값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일, 전능하신 아버지 Yeah.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에 온갖 짐승과 하늘에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용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제50일의 군인주일을 맞아서 이곳 서울 대치동 성당에서 미사 봉헌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이곳에 오고 싶어서 서신문할 때 이곳에 미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10년 7월 18일 제가 주교로 군종교구장 주교로 임명받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당시 살고 있던 평창동 저희 수도에 그 수도원에 군인 두 명이 찾아오셨어요. 인사로 한 분은 대령계급장을 단 우리 서상범 신부님이고 또 한 분은 당시에 교구에서 사무실장을 맡았던 역시 서울 대교구 출신의 김정환 신부님이셨습니다. 김 신부님은 그 후에 전역을 하셨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수도원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신부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봉사 마지막에 이게 3년 제가 주교뿐만 3년 더 현직 생활하시고 전역하시는데 마지막 1년은 국방부 군종과장으로 계시면서 교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전역을 하셔서 교구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붙들었어요.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염치위원님께 찾아뵙고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우리 서상훈 신부님 총대리로서 좀 몇 년 동안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저기 뭐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염치위원님께서 친절 아주 정말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년 반 동안 총대리로서 저와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는데 몰라요. 우리 서신부님은 말 못할 또 뭐라고 불만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참 저로서는 행복하게 보냈고 저는 더 원했는데 본인이 이제는 교구에 가서 본당 체험도 하고 싶다고 본인이 원해서 이제 교구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안식을 하시고 이제 이곳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오늘 서상문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에 대해서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그 나라 안보가 나라의 경제보다도 우선이며 나라 안정에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위험하거나 나라가 외부로부터 침공해서 독립을 잃거나 할 때 잘 살고 못 살고에 앞서서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암울해지고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훌륭한 군 지휘관들과 간부들을 지니고 있어서 이들이 병사들을 또한 훌륭히 교육시키면서 이끌고 있고 군 지휘관과 간부들에게서 조용히 드러나는 애국 충정과 깊은 사명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자 지휘관들과 간부들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말합니다. 군인들이여, 그대들이 있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대들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서 말합니다. 저는 국가 안보의 일선에서 수고 헌신하는 모든 군인들, 특히 여러분의 아들, 손자들이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애정을 변함없이 가져주시기를 여러분께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군종교구에서 젊은이 사목에 가장 기여하는 곳이 각 군의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육군의 경우 가장 큰 훈련소인 논산 육군훈련소와 각 사단의 신병교육대, 공군과 해군의 경우 교육사령부가 저희 교구의 장병들 세례자 가운데서 약 90%가 배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수요만이 그런데 세례자 수요만이 아니고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군에 입대하여 훈련에 들어간 훈련병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천주교 신자 훈련병들이 고백성사를 하러 고백실에 들어오는 사실입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사목했거나 사목하시는 신부님들 말을 들어보면 고백성사와 보러 오는 훈련병들 상당수가 3년, 5년 혹은 10년간 냉담했던 그런 그 훈련병들입니다.
물론 고백성서 보았다고 열심한 신앙으로 금방 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잊었던 하느님, 관심에서 멀어진 하느님을 다시 찾는 노력이 보이기에 의미가 참으로 저는 크고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정말 기쁨입니다. 기쁨을 가집니다. 이는 단지 논산 훈련소만이 아니고 육군 각 사단의 신병 교육대나 공군 및 해군의 교육 사령부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지만 그 논산 훈련소가 대표적입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전체 세리자 약 60%가 배출이 됩니다. 저도 사목 방문을 갔다가 두 번 훈련병들의 고백성사를 집전하는 논산 훈련소에서요. 오랜 기간 냉담했던 젊은이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랜 냉담을 했던 훈련병의 고백성사를 집전하면서 루카복음 15장이 기록한 다시 찾은 기쁨의 비유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되찾은 양의 비유에서 양을 되찾은 목자는 이렇게 외치듯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저는 금년 7월에 사목 방문했던 전방에 모 성당에 있는 게 전 방문할 때마다 꼭 그 견진성사가 있고 많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지원자들 모았다가 교육을 시켜서 견진성사를 받게 하는데 우리 본당 신부님이 운용 신부님이 그 견진성사를 앞두고 소감을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그 대상자들이 소감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쓴 것이 좋다고 신부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읽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군사목의 어떤 보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견진성사를 신청하게 된 것은 단순히 어머니께서 밖에선 시간이 많지 않으니 군에 있을 때 받으라 하셔서 신청했었다. 이후 꾸준히 성당에 나오고 성경 필사를 하며 견진교리를 들었을 때 그때도 별로 와닿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자신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예전에 성당에서 신부님의 교리 말씀 중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아멘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내가 예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대답입니다. 당시엔 도저히 신부님의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걸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려간 하느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를 도와달란 저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그 이후 저 자신을 돌아보며 그저 누구도 어쩔 수 없던 일을 하느님에게 대신 원망하며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담배를 너무나도 많이 피셨고 먹는 것도 인스턴트만 드셨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였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바랄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사랑을 주어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된 지금 말 수도 없어지고 조용히 지내는 나지만 가족에 이르자면 내 모든 일을 멈추고 달려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까지 챙겨주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사에 열심이고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10년간 바뀌어온 그리고 25년간 만들어져 온 내 모습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느님의 질문들, 그에 맞춰 내가 내린 선택들과 여러 감정의 대답들이 내 삶이라는 기도 속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항상
하느님은 여러 질문들을 던져주셨고 그에 대해 불만과 고민밖에 없던 나였지만 그 질문들을 생각하는 나를 발견했고 바른 대답, 나 자신으로서 내리는 대답을 찾으려 고민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매주의 시작, 나는 한 주간의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선택해온 나의 대답들을 하느님께 아멘이라고 말씀드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성당을 찾을 것이다. 저는 이 소감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금년 11월 저희 다음 달입니다. 저희 군정교구 사제총회 때 한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병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오든지 그리고 신자이든 아니든 타종교를 갖고 있든 말든 군성당을 찾아올 때 병사들이 찾아올 때 변함없이 환대, 지금까지도 환대했지만은 변함없이 환대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은 어렵다 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에 준하는 대접을 하자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가 옛날에 한 말이 생각납니다. 어느 아버지가 내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 돈으로 병사들을 위해서 정말 아깝지 않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신부님들이 얼마나 협조, 어떤 신부님들은 당신 월급에서도 일부를 쓰기도 하고요. 또 재정이 좀 괜찮은 성당 군정신부들은 어려운 성당에 그 저기 자기들에게 갈 몫을 어려운 그 군성당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충분히는 그 병사들에게 대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는 재정 문제에서 오늘의 군인주일에 전국 모든 오늘 군인주일이죠. 군인주일에 전국 모든 성당에서 입게 되는 2차 헌금과 군정 후원의 회원들의 성금의 이 두 가지, 오늘 전국에서 입게 되는 2차 헌금하고 군정 후원의 회원들의 성금의 거의 9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는 체제상 그 자립하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지휘관들도 어느 기간이 되면 전역하고 민간 성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정 자립이 어렵습니다. 이런 환대는 병사들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자 신자 병사들의 경우 신앙생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형제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게 되고 신자가 아닌 경우 어쩌면 현재 혹은 미래에 이들이 우리 성당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여 구원의 하느님 말씀을 들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신약성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들은 틀림없이 구약의 위대한 성조 아브라함을 가리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온 천사들을 환대한 후에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습니다. 바로 늙은 아내 사라가, 100살이 다 된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되려는 약속을 받는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죠. 저희 군정 신부님들과 군정 교구에서 사목하시는 수녀님들의 병사들 환대가 놀라운 은혜를, 하느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 지금이 아니라 해도 미래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정 시민들은 국방을 위해서 거의 평생을 바친다고 볼 수 있는 군 간부들과 지휘관들에 대한 영적인 돌봄에 변함없이 충실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국가 안보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군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의 도움과 재정적 도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군정교구가 수행하는 복음화 노력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합니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임계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주민들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면회하시며 그리로부터 사미와 승리를 심판하러 오시게 합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묵주기도 성어를 지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널리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남북한의 종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져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군인주의를 맞아 군사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모든 국군 장병들이 군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용감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군종사제들, 특히 오늘 저희 본당에 오신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님과 전성주 스테파노 신부님 또한 착한 목자로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삶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질병과 가난, 마음의 상처와 좌절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시어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겸손하게 청하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자 대표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군인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아숨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비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의 영과 함께 서로에게 기쁨 속에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Oh.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하옵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란하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두 신부님과 본당 신부님 또 전성민 신부님과 함께 장엄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그 빛나는 모습을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을 굽어보시고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71번입니다.